개척 초기에 경험한 일이에요. 이제 저를 조금 오래 지켜보신 분은 알지만 저는 좀 몸치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춤추고 이런 걸 제가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경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몸치래가지고 그게 제가 흥미가 안 생겨요. 그래서 뭐 몸이 뭐 그냥 몸뼈마디가 이렇게 뻣뻣해가지고요.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 세 아이가 모두 다 저를 닮아가지고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몸치인데요. 교회를 이제 갓 개척하고 그게 언제쯤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토요일인 건 기억하는데요. 어느 성도랑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학교 여기 정문 앞에서 기다리다가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막 다니고 차 다니면서 이제 춤을 췄습니다. 저기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어떤 땐가 하면은 이제 교회를 금방 개척하니까 뭐 담임 목사가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도 제가 인도하고 수요 예배도 제가 인도하고 또 제자 훈련도 제가 인도하고 여러 가지 뭐 그때 등록 신방도 제가 다니고 이래가지고요. 피곤에 쩔어 있을 때예요. 한 번은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성도님이 많지 않을 때 이 교회는 그럴 때가 재밌는 거예요. 성도님이 많지 않을 때라 가지고 아이디어를 참 많이 냈는데요. 이제 남자분들이 그때 새벽 기도로 많이 나오실 때예요, 저희 교회.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제 출근하셔야 되니까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그 나오잖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새벽 기도로 오실 때 닥치는 대로 집에 있는 음식을 다 갖고 오시라. 그래서 어떤 분은 바나나를 갖고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식빵을 갖고 오시도 교회는 이제 토스트기 두 개만 이렇게 이제 저 뒤에다 놓으면은 오시면서 이제 그 아침 먹을 뭐 빵이나 또 잼이나 이런 걸 이제 다 갖고 오시면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토스트 구워가지고 잼 발라서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침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저도 나가가지고 이제 우유를 한잔하고 이렇게 토스트를 굽고 이러고 있는데요. 아, 어떤 여집사님이 저 보더니 킥킥킥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옆에 집사님하고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또 그 여집사님도 저보고 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는 있는데 이게 뭔지를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오른발에는 구두가 신겨져 있고 왼발에는 운동화가 신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점이에요.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인데 그야말로 피곤에 쩔어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 학교 정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제 안에 글자 그대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너무 풍성히 임한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서 이 찬양이 하나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문 앞에 그 수의실 옆에 있는 교문 저 바깥쪽에서 막 춤을 췄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요새는 이 감격이 식어서 그 춤이 안 나오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에 사람이 막 다니고 차 다니고 그러는데 억제할 수 없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용솟음쳐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혼자 누구를 기다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오늘 새벽에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육신은 피곤해 지금 쩔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감격을 갖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똑같은 고3인데요 그 마음에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감격을 가지고 입시 고3 1년 보내는 학생이 있고요. 아, 뭐 희망이 없어서 그저 죽을 지경이라서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일어나 공부하는데요.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황제의 복음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게 다 황제 복음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오래전에 그때 교회가 크기를 했습니까? 교회가 알려지기를 했습니까? 누가 뭐 저라는 무명의 젊은 목사를 뭐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요 깔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내 안에 아까 바울이 그대로 고백했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이 바울이 경험했던 황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주는 우리 심령의 풍요로움, 이 감격을 반드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이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바울이 이 로마서 서두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자꾸 제 머릿속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는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거지가 동전 한 푼을 구걸하고 있는 거기 베드로가 동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 수밖에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선포 이후로 7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아닙니까? 교회의 타락과 변질은요, 제가 교회 공금을 그냥 어떻게 뭐 몰래 어떻게 횡령을 하고, 제가 여러분 몰래 어떤 여자랑 만나가지고 무슨 연애질을 하고, 그래서 타락이 아니고요. 교회의 타락은 은이 너무 많고, 금이 너무 많아서, 그거 의지하다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그게 타락이에요.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정죄하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어느 목사를 비판하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변질과 타락은 황제 복음, 이 은과 금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교회가요. 은과 금만 있으면 예수 이름 없어도 모든 일 다 합니다. 저는 이 시대 목사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제가 누가 제 얼굴에 침을 뱉어서 고통이 아니고 이 시대에 분당 우리 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그 이 자체가 저는 고통이에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은과 금을 추구하는 강단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하다 떠들면서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필요한 건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는 이 변진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으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던 일어서지 못하던 그 한 인생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며 그 심령의 복음의 능력이 자기를 변화시킨 것에 대하여 감격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교회 안에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로마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번에 로마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 어거스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이 세 분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더라고요. 어느 책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 성 어거스틴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젊은 시절 방탕하고 타락한 자리에 빠져가지고 어머니 모니카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던 폐륜아예요. 그랬던 어거스틴이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한 말씀으로 그 폐륜한 방탕한 어거스틴 단번에 바뀌어져서 성
어거스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훗날에 자기가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쓴 글에 보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요.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그날 그 로마서를 읽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쓴 글이, 보세요,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다, 더 이상 읽어갈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을 읽는 중에 갑작스럽게 찬란한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모든 의심의 먹구름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어거스틴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지난 2000년 내내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저에게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편지를 통해 전화를 통해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남편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들려지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변화될 차례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제가 해야 되는 거, 로마서를 그달기로 설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 주 내내 묵상해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로마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거스틴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들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틴 루트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되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안에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한 시대의 타락과 변질을 막아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물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오래 예수 믿었는데 저에게는 이 복음의 감격이 없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하여 내 안에 식어버린 복음의 감격이 솟구쳐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